자, 소금으로 1차 팍팍 씻은 거를 이제 밀가루로 한 번 더 씻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밀가루하고 소금으로 씻었더니 지금 완전히 체액 없이 야들야들해졌습니다. 사실 오늘 육회를 좀 먹고 싶었는데 육회가 지금 이제 연휴다 보니까 육회거리가 지금 다들 많이 품절이 됐더라고요. 다행히 정육점 가니까 있어가지고 좀 사왔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는 참기름, 설탕, 다진 마늘, 그리고 저 고추장 베이스 양념 요거로서 육회를 한번 무치고. 수원은 저번 주 이제 명절 그 첫 괜찮아요. 제가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. 자,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저 너무 달지 않게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갖고. 자. 오양. 아, 야, 미치겠다. 어떡하냐? 좀. 감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좀 더 먹었네. 자, 이제 홍어를 또 접시에 예쁘게 담아봅시다. 자, 어서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요거 홍어는 약숙성인데, 약숙성. 강숙을 평소에 좋아하는데 오늘 이 조합을 살짝 연한 맛으로 해가지고 좀 즐겨보고 싶어가지고. 자, 문어. 아주 이쁘게 삶았죠? 이것도 한번 좀 썰어 봅시다. 육회, 홍어, 문어, 어우. 육회를 딱 깔고요. 아까 도만 넘으로 올리죠. 네. 자, 털삭이 홍어 하나 올리고, 문어. 자, 김치까지 해서. 자, 오. 사자. 씹는 맛들이 부드러운 거, 쫀득한 문어, 그리고 이 뼈가 있는 홍어 이쪽 해가지고 딱. 여기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앞니로 씹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, 요거 오늘 좀 덜 삭힌 홍어 갖고 온 게 잘한 것 같네요. 아, 자, 홍어. 와, 씹는 맛들이 진짜 모두 다 만족이 되네. 와. 와.
서서. 맛도 맛있지만 재미가 있어요, 이게. 전 이걸 좀 개인적으로, 홍어는 날갯살을 넣는 거는 취향에 맞게 그냥 몸통 살로만 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치아로 씹는 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쪽엔 문어를 집어넣고 요쪽엔 홍어를 넣어서 양쪽으로 같이 씹었는데, 야, 이게 또, 또 씹는 재미가 또 상당합니다. 그 중에 또 김치가 또 간을 맞춰서 깊은 저 맛이 쫙, 쫙, 그 나오면서, 아유. 오늘 안주 솔직히 기가 막힙니다. 봐봐. 아. 아. 야, 막히다. 그 와중에 육회가 너무 먹고 싶었고 고기 상태도 지금 괜찮아요. 홍어야 뭐 항상 뭐 완벽하죠. 야, 오늘 진짜 문어가 미쳤네.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다 메인이잖아요. 근데 야, 살아있는 거 사서 손질해가지고 딱 했더니, 아, 나 기름장도 하나 만들어야겠다. 안 되겠다. 해피다, 해피. 싸서. 잡사님 구독 이후 여친과 사랑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절정의 순간에 쏴쏴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래? 어? 쏴쏴. 쏴쏴. 우리 또 사장님들과 아름답게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짠! 하면서, 어? 요거 하고 있는 건데. 아니, 여자친구랑 사랑을 나누고 하는 절정의 순간, 뭐, 그거는 뭐, 알겠는데. 나 지금 아까 계란, 저, 달걀, 노른자 여기 풀고, 흰자 좀 있다가 이거 따로 후라이에 먹으려고 했거든요? 이때 못 먹을 것 같다. 응? 절정의 순간 쏴쏴. 응? 흰자만 해갖고 나 저 이거 남은 흰자만 해갖고 후라이 만들어 먹으려 했는데, 야, 이때 못 먹. 이런. 아이씨. 더러워. 쏴쏴.
봐서. 아유. 刷刷 刷刷 아유. 다음 자, 맥주를 哎, 啥子? 자, 상황 사장님들, 녹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, 저는 또
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